그리고 이제 CCTV는 CCTV도 별도로 설치했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세컴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이야. 그럼 오히려 뭐 그런 적외선 뭐 센서도 막 달고 해야 하거든요. 그럼 오히려 그럴 때 해야 될 수 있어요. 근데 좀 전원주택 단지가 좀 모여 있거나 주변에 옆집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볼 땐 굳이 그게 왜냐면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씩 매달 나가거든요. 그렇게 하긴 좀 아깝다. 건물 바깥에 창문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센서 같은 거를 창문별로 다 달아야 되는데 그만큼 또 시공비도 올라가고 걔네가 출동하는 데까지 거의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. 실질적으로 어차피 도착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죠. 이게 뭐 했다고 해서 바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매달 비용을 내야 되니까 아깝더라고요.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120만 원, 110만 원 정도 하면 5대에서 6대 정도 할 수 있거든요. 그 정도 들여놓으면 매달 돈 안 내도 됩니다. 근데 이제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집 주변 상황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CCTV는 좀 추천합니다. 그래도. 그 CCTV 업체에다가 핸드폰을 볼 수 있게 다 해주세요 하면은 되고 HD 기능이 있는 정도의 화질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게 좋습니다.